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수능 성적을 폭발시키는 메가스터디 과학탐구 지구학대표 강사 노바지구학의 엄영대세입니다. 자, 이제 6월 모평이 한 달 남짓 남았네요. 이제 우리 여러분들 겨울방학 때부터 열심히 공부했고요. 3월 달부터 이제 문제풀이도 들어갔을 거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3월하고 4월 교육청도 이제 시험을 봤을 텐데, 그래도 이제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인 평가원이 출제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한테는 3월, 4월 교육청 모의고사에 비해서는 좀 남다른 의미로 이제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정도 남은 6월 평가원을 대비해가지고 우리 지구학 학습 하우!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선생님이 좀 설명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지구학 학습법 열심히 하면 되죠. 사실 공부는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운 게 공부고요. 쉽게 생각하면 한없이 쉬운 게 공부입니다. 아, 제가 이제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많이 하는 얘기가 그냥 공부 쉽게 생각하라고 얘기해요. 그냥 고등학교 내용을 제대로 공부했는지를 그냥 수능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수학능력시험,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그 고등학교 과정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을 얼만큼 잘 이수했는지를 그냥 평가하는 시험일 뿐이에요. 아시겠어요? 뭐 대한민국에서 지구학을 제일 잘하는 사람을 뽑자는 그런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 개념 정리하고 그 기본 개념 반복하고 개념 머릿속에 정리하고 나서 문제 적용하고 개념의 옳고 그름 판단하고 자료 해석하고 그러면 그냥 만점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말은 되게 쉬운데 이제 공부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선생님이니까 되게 쉽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뭐 학습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왜 하필 그러면 6월 모평을 그렇게 해? 6월 모평이 뭐길래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모평에 목숨을 거느냐? 아, 실제로는 수능에 목숨을 거는 거죠. 우리가 결국은 가야 되는 건 이제 수능이니까. 수능. 그치? 근데 모평은요, 쌤 생각 그냥 저스트 모의고사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저 수능을 보기 위한 전 단계로 여러분들이, 현재 여러분들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모의고사일 뿐이에요. 사실 평가, 시험이나 평가원에서 이제 그 수능을 출제하는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모의고사긴 하지만은 사실 그렇잖아요. 작년에 수능하고 올해 수능이 또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작년 수능을 출제에 들어갔던 출제진들과 올해 수능을 출제를 들어가는 출제진들은 또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사실은 똑같은 평가원에서 출제한다 하더라도 출제진이 달라지면은 출제되는 문제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6월 평가원도 6월 평가원에 출제를 들어가시는 분들하고 실제로 수능에 평가 출제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또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6월 모평하고 수능하고 뭐 완벽하게 이렇게 뭐 연동이 될 수는 없다. 그게 선생님 생각이거든요. 그래도 이 평가원에서 수능을 출제하는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거니까 뭐 출제 지침이나 출제 가이드도 있을 거고요.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래도 수능을 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뭐 그런 시험이긴 하지. 그래서 이거를 평가원 입장하고 우리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살짝 나눠서 한번 보자고. 평가원 입장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 학생들의 이제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또 파악을 해야 돼요. 해마다 학생들의 수준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학생들 6월에 내봤더니 시험이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나오네. 그래서 9월달에 한번 이렇게 내봤더니 이렇게 나오네. 아, 그러면 올해 수능은 이 정도 수준으로 한번 출제를 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수준을 파악하는 평가원 입장에서 간보는 시험인 거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유형들을 이제 출제를 해볼 때 한번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 학생들에게 한번 풀어보게 하자. 그래서 신형 같은 것도 보통 20문제 중에서 많아야 한 문제 정도 나오지만은 그런 것들을 테스트해보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리고 우리 평가원에서는 똑같은 지구학이라도 올해는 이런 개념들을 우리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 여러분들 이런 개념들은 좀 꼭 충분하게 좀 숙지를 해서 올해 수능에서도 똑같이 우리가 출제를 할 거니까 그 개념들은 좀 잘 공부를 하세요라고 필수 개념을 제시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그런 학생들 입장에서는요, 전 사실은 요 의미가 좀 더 크다고 봐요. 3월이나 4월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고3 학생들만 시험을 봤는데, 이제는 6월 평가원에는 이제 재수생들이라든가 아니면은 N수생들, 그러니까 고3 말고 올해 수능을 볼 수 있는 실제 지원자들이 전체가 다 참여해서 시험을 보는 첫 모의고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여러분들의 위치가 현재 여러분들이 전체 수능 집단에서 가지고 있는 정확한 위치가 될 겁니다. 사실 이게 가장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봐요, 선생님 보기에는요. 그래서 이제 3, 4월에 교육청 모의고사를 봤을 때 여러분이 받았던 원점수하고 등급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거하고 이 6월 평가원이나 9월 평가원에 받았던 원점수 등급은 조금 약간 차이가 있어요. 전체 인원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건 시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수능 출제기관에 출제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육청은 여러분들이 약간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에 비해서 뭐 평가원이 수능을 출제하기 때문에 그 수능 출제 기관에 아 그럼 이거랑 또 유사하게 출제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실전 수능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저스트 뭐다? 모의고사일 뿐이다. 그래서 모의고사 하는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모의고사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모의고사는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 모의고사 만점, 모의고사에서 뭐 전체 뭐 국영수부터 해서 국사까지 해서 뭐 탐구까지 해서 전체 만점 나왔어.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그 점수 가지고 대학을 가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결국 봐야 될 건 뭐야? 수능이지, 수능. 그래서 모의고사에서는요, 모의고사는 틀려보자고 보는 시험이라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틀려보자고. 그러니까 안 틀리면 좋죠, 뭐. 내가 뭐 수능을 준비할 수 있는 모든, 예를 들어 직화원만 따지면 직화원의 모든 개념을 완벽히 정리가 돼 있으면은 당연히 만점이 나오겠지. 근데 만점이 안 나올 수도 있어. 근데 만점이 안 나오는 거, 거기에 대해서 낙담하지 말라고. 그럼 모의고사에서 틀렸어. 그럼 이게 현재 여러분들의 부족한 부분, 그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는 시험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고 여러분들 수능을 봤다고 생각해봐. 그럼 수능 시험 볼 때 틀리는 거지. 아, 아찔하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현재 나의 부족한 부분을 아, 평가원에서 수능을 출제하는 평가원에서 이렇게 출제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게 부족했구나. 아뿔싸. 나는 이거 이제 그러면은 나의 약점을 체크를 해야 되겠구나. 근데 약점은 알았는데 약점도 체크가 됐는데 그 약점을 보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려고 그래. 이건 나쁜 놈이지. 어? 그러면은 이걸 보완해가지고 실제로 수능 볼 때는 내가 오케이. 내가 틀리지 않고 맞추겠다. 어? 그 관점에서 여러분들 모의고사를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끝나고 나서 점수가 다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수능도 잘 나왔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공부한 만큼은 그만큼 결과가 나오면은 또 이제 그게 새로운 동기가 돼가지고 여러분들 꾸준하게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점수가 좀 나쁘게 나올 수도 있어. 그럼 여러분들 1차적으로 실망을 하겠죠. 하지만 수능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고 이제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절대 점수가 나쁘다고 낙담하지 마시고요. 아, 나는 그러면 이거 보완해가지고 계속 수능 때 나는 안 틀릴 거야 라고 그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쭉 나아가시고요. 그리고 혹시 이제 부모님들이 너 지금까지 공부를 뭐 한 거야? 이거밖에 시험 못 봤어? 라고 얘기를 하시면은요. 그냥 당당하게 얘기를 하세요. 엄마, 아빠, 나는 지금 현재 이걸 틀렸어. 이거 틀린 건 미안한데 내가 이거 몰라서 틀렸어. 혹은 실수해서 틀렸어? 근데 내가 수능 때도 이걸 틀릴 것 같아? 나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할 거거든. 그러면 나 이거 내가 왜 이걸 왜 틀렸는지 알게 됐으니까 나 이제 이거 앞으로 안 틀리도록 공부할 거야. 더 열심히 공부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 믿어줘. 그러면서 그런 관점에서 모의고사를 바라봐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평가원 모의고사는 just 뭐다? 모의고사일 뿐이다. 이렇게 바라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직화원을 이제 수능 아니 평가원까지 이제 한 달 정도 남짓 남았거든요. 한 달 남짓 남았을 때 단원별로 공부를 할 때는 단원별로 이제 살짝 좀 그 차이가 있어요. 직화원을 공부하는 게. 일단 우리 1단원의 소중한 지구 있죠? 여기는 쌤이 단원명을 써놨습니다. 생명체가 사는 지구. 뭐 생명 가능지대나 지구의 여러 가지 대기권, 수권, 지권의 층상구조 나오는 거. 그리고 탄소의 순환이나 물의 순환, 그리고 원시지구하고 원시대기의 진화, 그리고 지구의 구성요소의 상호작용, 지구의 에너지원 등등 나오는 거. 그리고 지구의 선물, 내용 많죠? 지하자원, 수자원, 토양자원, 해양자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뭐 친환경 에너지까지. 그리고 아름다운 한반도. 아, 이게 좀 여러분들이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대단원 1단원은 절대 실수해서는 안 되는 단원들입니다. 이 단원들은요, 사실 이제 문제풀이 연습도 해봐야 되지만은 개념 정리만 제대로 돼 있으면은 딱히 문제풀이를 하지 않더라도 그 문제가 맞고 틀리는지를 바로 판단할 수 있는 단원들이에요. 사실은 되게 땡큐, 감사한 단원이죠. 그래서 이 단원은 절대 실수하지 않는 연습, 그리고 개념을 꼼꼼하게 정리하는 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지금. 진짜 이 단원은 그래요. 개념만 정리가 돼 있으면 이 단원은 틀릴 건 거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하는 게 이제 아름다운 한반도 단원에서 도대체 뭐가 나올지 모르겠다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그 평가원이나 수능에서 나왔던 아름다운 한반도의 지형은 거의 비슷한 지형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내용 정리가 선생님도 이제 개념 수업 해드릴 때 선생님이 정리해드린 아름다운 한반도의 지형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하긴 해야 되겠지만은 이제 이거는요 지금까지 평가원이나 수능에서 나왔던 기출됐던 한반도 지형들을 한번 쭉 모아서 연습을 해보세요. 그 지형들의 특징들이 어떻게 되고 그 지형들의 어떠한 특징들을 물어봤는지 그러면 상당히 비슷한 패턴들이 반복해서 출제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한반도는 기출 지형의 특징들을 검토하고 그 평가원 볼 때까지 다시 한번 좀 반복해서 공부하는 연습들이 여러분들 되게 평가원 준비하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생동하는 지구는요. 큰 틀로 이제 고체지구하고 유체지구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여러분들 틀리면 안 되는 단원이에요. 특히나 이제 고체지구나 유체지구는 대부분 그림이나 중요한 게 자료해석 문제들이 거의 요 생동하는 지구 단원에 몰려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우리 지진파에서 가는 거, 그 판의 경계에서 가는 거, 최근에 이것도 이제 자료해석으로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대기로 가면은 일기도에서 가는 거,
그리고 태풍은 태풍의 이동이라든가 태풍의 세력 같은 거 해석하는 거. 그리고 전 세계 해류 해석할 때는 난류하고 한류 해석하는 등등의 그림이나 자료 해석형 문제들은 거의 요 2단원에 몰려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주로 이제 시험지 잘 나오는 그림이나 자료들을 어떻게 해석할 건지 그 위주로 한번 정리를 쭉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단원으로 가면은 위계 지구 가보면은 여기는 은근히 준킬러급의 문제들이 꽤 많이 출제가 됐어요. 지금까지 많이 출제가 된 준킬러 내용들을 보면은 기후변화의 외적 원인, 지구 공전궤도의 이심률 변화라든가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 변화, 세차 운동과 관련된 내용들 이걸 또 천체하고 연결해가지고 이건 천체하고 연결해서 통합형 문제로도 많이 출제가 되니까 이 내용들은 꼭 기출이 됐을 때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기출이 됐는지 한번 반복해서 정리를 하세요. 그 복사평형 문제는 은근히 계산 문제가 많이 나와가지고 이것도 정답률이 그렇게 높게 나오지는 않아요. 해보면은 그리고 엘니뇨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되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위계지구 파트 단원에서는 여러분들 이제 기출문제라든가 기출문제를 보면은 여러분들 정답률이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여러분들 메가스터디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그 정답률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 기출문제 책에 보면은 정답률이 좀 낮았던 문제들 위주로 이제 기출문제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단원의 고오답률 문제 위주로 한번 쭉 킬러급 혹은 중킬러 정도 해당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풀을 쭉 해보시는 게 여러분들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다가온 우주 천체가 있는데 천체 파트는 보통 최소한 5문제에서 많으면 6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천체에서 나오는 이 5문제, 6문제가 다 어렵진 않죠. 근데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느끼는 게 이 천체가 보통 몇 페이지 들어가 있어요? 4페이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4페이지에 대한 여러분들 두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그냥 4페이지에 있을 뿐이야. 문제 16번에서 20번 사이에 있을 뿐이야. 그냥. 천체 문제 뭐 5문제 정도 나온다고 해서 이 5문제가 다 어렵진 않아요. 천체 문제 5문제 중에서 3문제는요 정답률이 최소 50% 이상 나오는 문제가 나와요. 반 이상이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온다고. 그리고 한 문제 혹은 두 문제 정도가 이제 여러분들 만점을 구분하기 위해서 혹은 1등급을 구분하기 위해서 뭐 킬러급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건데 천체 선생님 생각은 이거예요. 천체가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라 제가 현장에서 학생들 가르쳐보면은 안 해봐서 못하는 겁니다. 안 해봐서 못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천체는 수학 공부하는 거랑 되게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수학, mathematics, 수학. 여러분 수학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하십니까? 수학은 자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한 개념 보고 그 다음에 공식 나오고 그 공식에 뭐 이런 유형의 똑같은 공식이라도 유형별로 문제도 유형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잖아. 그 다양한 문제들을 어떻게 풀 건지 그 유형별 문제풀이 연습을 하잖아요. 천체가 딱 그런 식이란 말이야. 뭐 똑같은 예를 들어 청구라든가 아니면 좌표계 적도 좌표계나 지평 좌표계 해석을 할 때에도 이런 것들이 문제가 출제가 되는 유형들이 있다고 그 유형별로 나눠서 그 이런 유형이 났을 때 내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런 유형 났을 때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 문제마다 자료 주어진 자료를 보면은 딱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건지 그 문제 풀이 방법이 떠올라야 돼요. 그러려면 그런 연습이 사전에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어야지. 근데 그걸 안 해본 거야 안 해봐. 그러면 안 해보니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유형별로 문제 풀이를 반드시 좀 해야 됩니다. 좀 하세요. 하셔야 돼요. 해야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우리 청구를 해석을 할 때에도 좌표계 같은 경우에도 그냥 입체적인 천구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단순 계산으로 남중시간 계산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그냥 지평선을 이용해서 계산을 문제를 풀 수가 있잖아. 물론 이 경우에는 이제 청구로 해석하는 거는 뭐 만능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해석할 수 있지만 그럼 이 중에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내가 문제를 풀 건지를 문제를 보면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판단은 경험에서 나오는 거거든. 경험. 그러니까 이제 기출이라든가 혹은 EBS 연계교재 나와 있는 다양한 천체 그 유형별로 문제들을 쭉 뽑아가지고 여러분들 이건 좀 다양하게 유형별로 문제를 좀 풀어보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문제풀이 연습이 반드시 돼야 돼요. 뭐 비천체 같은 경우에는 문제풀이가 안 되고 좀 개념 정리가 되더라도 개념 정리만 돼 있더라도 문제가 풀려요. 근데 천체는 반드시 여러분들 수학을 공식만 안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개념을 알아야 되지. 개념 아는 건 기본이죠. 개념 모르는데 어떻게 문제를 풀어. 근데 유형별 문제풀이를 반드시 해봐야 되는 거. 6월 평가원 전까지 천체는 문제풀이를 반드시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달이나 행성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관측상의 문제를 많이 나오는 거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최근 평가원 문제가 케플러 법칙이나 회합주기나 공전주기의 관계를 이용해서 매우 dirty, 좀 복잡, 더러운 계산들을 집어넣더라고. 더러운 계산. 근데 이 계산은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뭐 계산 실수 때문에 틀렸다? 괜찮아요. 틀릴 수도 있어요. 다음번에 계산 실수 안 하면 돼. 단 계산 들어가기 전까지의 과정을 완벽하게 마스터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구학은 오케이. 지구학은 잘하는 거야. 지구학은 굿.
다만 뭘 못할 뿐이야? 산수를 못할 뿐이야. 산수가 bad. 근데 이건 실수한 거지 말 그대로. 알겠어요? 근데 좀 어려운 계산, 복잡한 계산이 나오는 것들은 최근에 작년하고 재작년 수능평가원이 좀 약간 이런 좀 약간 더러운 계산을 넣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 기출들을 반드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단원별로 간단히 이런 정도 보고 한번 나의 현재 그 등급별로 보면은요. 현재 등급은 여러분들이 3월달하고 4월달에 교육청 모의사를 봤잖아요. 그 교육청 모의사 등급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3월하고 4월달에 내 등급이 1등급하고 2등급이 나왔다. 그럼 이런 학생들은 6월 평가원까지는 일단 개념은 오케이. 개념은 됐어. 여러분들은 기본은 돼 있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6월 평가원 전까지 기출 중에서 고도합률 문제들 그리고 좀 킬러급으로 분류됐던 문제들하고 그 다음에 연계교재도 뭐 연계율이 뭐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은요. 아직 근데 어차피 저는 EBS도 하나의 문제집이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EBS의 문제집에 있는 문제들을 완벽하게 풀 정도면은 사실은 지구학원의 전체 개념을 다 내 걸로 만들고 있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그래서 EBS의 연계교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3점짜리 문제 있죠. 고난이도 문제 위주로 한번 평가원 전까지 대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이 등급이 현재 3, 4등급이라고 하는 학생들은 비천체하고 천체를 좀 나눠서 공부하세요. 그래서 비천체 1단원하고 3단원 같은 경우에는요. 문제풀이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그냥 개념을 다시 한번 평가원 전까지 쫙 개념 정리, 개념 복습을 다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개념 복습.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6월 평가원 이후에 문제풀이 해도 여긴 전혀 늦지 않아요. 알겠어요? 근데 천체 파트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개념만 안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진 않아요. 그 개념을 문제에 적용하는 연습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주 쉬운 거라도, 쉬운 문제라도 문제풀이 유형별로 도전을 하세요. 그래서 6월 평가원 전까지 천체만 문제풀이 전체를 내가 한번 쭉 끝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반드시 천체는 뭐 고난이도 문제까지는 만약에 못 간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거 쉬운 것부터라도 하나씩 덤벼들어서 도전을 해서 그거를 어떻게 풀지를 좀 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천체 같은 경우에는 요게 사실은 가장 오답풀이나 오답노트의 효율이 가장 높은 단원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에서도 여러분들 틀린 문제가 있으면 틀린 문제 해결 방법이 뭐고 앞으로 어떻게 풀겠다라고 하는 거 정리하잖아. 그럼 여러분들 틀린 문제가 있으면 아 도대체 내가 뭘 몰라서 틀렸는지를 먼저 정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그 관련된 개념들 정리하시고 그리고 이 문제 해법, 문제 풀이 비법, 문제 풀이법을 옆에서 따로 정리하는 연습을 하세요. 어차피 뭐 유형이 뭐 무한대만큼 많은 건 아니니까. 그래서 쉬운 거라도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런 과정을 좀 거치셔야 됩니다. 천체 같은 경우에는요. 자, 뭐 지금까지 이제 뭐 지구학에 뭐 대단한 학습법이 있겠냐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단원별로 현재 나의 위치별로는 여러분들이 살짝 좀 다르게 좀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일 뿐입니다. 그래서 6월은 이게 시작이라고 보시고요. 6월은 중간 단계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능이라고 하는 마지막 최종 단계. 엔드게임이네요. 최종 단계 접어든 거죠. 아직은 아니지만은 최종 단계까지 가기 위한 중간 단계입니다. 그래서 항상 모의고사는 그 모의고사 점수 하나에 일비하지 마세요. 그냥 수능이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현재 나의 부족한 점을 항상 보완하는 그런 아주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좀 모의고사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서서히 더워지고 있죠. 공부하기도 가장 힘들어진 시기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수능이라고 하는 그 관문에서 달콤한 열매를 맺으려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땀과 좀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흘린 땀과 노력은 절대 여러분들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자, 6월 모평 얼마 안 남았는데 남은 기간 동안도 열심히 하시고 중요한 건 수능이죠. 수능 때까지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파이팅 해봅시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수능 성적을 폭발시키는 메가스터디 노바지과학의 엄영근 선생님이었습니다.